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춘향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춘향전은 고전 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판소리의 역량으로 운문체와 산문체가 섞여 있습니다. 또한 인물의 해학적인 성격이 뚜렷하게 형상화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춘향과 이몽룡을 통해 신분을 초월한 남녀간의 사랑과 그리고 불의한 지배 계층에 대한 한 거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조선시대 후기이고요. 여기에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적인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으니 이 부분 잘 파악하면서 작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절정과 결말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짤막하게 이야기해 드린다면,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퇴기월매의 딸 춘향을 만나서 둘은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이몽룡은 춘향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되죠. 바로 새 남원 부사로 부임한 변학도가 춘향에게 숙청을 강요하고 춘향이 이를 거부하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때 장원급제한 이몽룡이 암행어사로 내려와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하여서 탐관오리를 징벌하는 내용이 지금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다 하나씩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특성들을 바탕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변학도의 생일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관청색을 불러 다담을 올리고 육고자를 불러 큰 소를 잡고, 예방을 불러 악공을 대령하고, 승방을 불러 천막을 대령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사치스럽고 화려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렇듯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과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니,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이 나오네요.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편집자적 논평이란 바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서 평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러한 부분이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도 바로 나오네요. 어찌하니 명관인가라고 이와 같이 편집자적 논평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몽룡이 거지의 꼴로 위장을 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를 본 운봉영장이 저 거린의 의가는 남노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술잔이나 먹여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몽룡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몽룡에게는 당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만 내어주며 이와 같이 초라하게 대접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때 운봉영장이 이몽룡에게 시를 한편 지어볼 것을 권유를 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1만 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는 바로, 탕간오리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즉, 가렴주구하는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즉, 이 시를 통해서 바로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고 사건의 극적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바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는 기능이 있음을 여러분들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시를 듣고 봉간사 또는 바보같이 몰라보는데 이 운봉영장은 속으로 압불사 일이 났다라고 합니다. 즉, 바로 이 이몽룡의 정체가 범상치 않음을 눈치를 챈 것이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 또 표현 방식 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한 낌새를 챈 운봉은 공방 불러 돗자리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 간청색 불러 다담상 단속. 자, 이와 같이 쭉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맞아요. 나열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확장적 문체라고 합니다. 네,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같이 나열하거나 또는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또한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이니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국 암행어사 출도야 하고 이와 같이 이몽룡이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와 같이 열거와 대꾸를 통해서 인물들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봉간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 하고는 어추어라 문들어온다 바람다다라 물마르다 목들여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여기는 언어도치가 사용되었죠. 즉, 이를 언어유희라고 합니다. 자, 문들어온다가 아니고 바람 들어온다가 맞죠? 바람 닫아라가 아니고 문 닫아라가 맞죠? 그리고 목마르다, 물들여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어유희를 통해서 바로 인물의 심리, 즉 당황하고 공포에 질린 이 심리를 이와 같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봉간사또는 봉갑하직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몽룡은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춘향이를 찾아야겠죠? 그런데 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너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라고 강요를 하자 춘향이가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이로구나라고 반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와 같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나타내며 자신의 정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어사또의 정체를 알게 되고 춘향이는 이몽룡과 함께 남원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에 시를 짓습니다.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네, 이것은 의인화한 표현이죠. 광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다 같기 이별할제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같이
이몽룡을 만나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양한 기출 문제도 최다 빈출 유형에 따라서 출제되어 있으니 꼭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